반갑습니다, 부모들. 제가 여러분 만날 때마다 이 인사를 꼭 드리고 영상을 찍었는데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그동안 북한에서 탱고를 구독해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고소 여러분이 최고라요. 저는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주로 북한 문화를 영상으로 찍어 올렸습니다. 가장 기억 남는 영상으로는 한국 와서 신기했던 탑3 그 영상입니다. 별 대단한 내용도 아닌데 여러분의 큰 호응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영상 찍어 올릴 때마다 댓글과 응원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그동안 영상을 찍고 올리고 편집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덥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여러분 시원한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드시고 특히 돈가스와 감자탕은 꼭 꼬박꼬박 챙겨 드십시오. 그리고 제가 늘 영상 엔딩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북한 문화를 알려주는 북한 남자 탱고였습니다. So, 여러분, 전 이제부터 북한 문화도 좋지만 한국 문화를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이거 해보세요, 이거 가보세요, 이거 보여주세요, 이런 걸 제가 찍고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한국 문화를 배우고 느끼고 공부하고 가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북한과 탱고는 색다른 재미와 영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만 명 가자!